요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올해 이제 봄에 발화가 돼가지고 이제 싹이 올라오는 1년생 질경이가 되겠습니다. 이파리가 이제 100원짜리, 500원짜리만하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올해 가을까지 크면 내년에는 이제 좀더 크게 올라오고요. 요거는 이제 재작년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올해 이제 2년째 크고 있는 질경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1년생보다는 크기가 좀더 크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꽃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2년생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3년생 이상이 된 커다란 질경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파리가 아까 거랑은 뭐 비교도 안 되고 커다란 크기가 아주 얼굴만한 질경이 이파리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도 보시면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질경이가 이렇게 이제 이파리가 아주 커다랗게 올라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는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흔히 이제 봄에 많이 담는 뭐 곰취 아니면 이제 명이나물 이런 이제 이파리랑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장아찌 담갔다가 뭐 쌈이라든가 이런 거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거 말렸다가 가루로다가 쓰셔가지고 약초로다가 쓰셔도 되는 이제 질경이를 이제 텃밭에서 재배를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재배를 하셔가지고 뭐 나물로 드셔도 좋고 약재로 드셔도 좋은 이제 질경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텃밭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한 구석에다 이렇게 해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질경이는 이렇게 이제 크기가 크지 않고 이파리가 숟가락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신발보다 작은데 숟가락만 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요렇게 이제 질경이를 보면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새 잎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새로 나오는 이파리는 지금 먹어도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이 좋아서 바로 이제 볶음 요리로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새순 아주 야들야들한 순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갓 뜯어온 싱싱한 이제 질경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한 것들만 이렇게 뜯어왔습니다. 한번 먹을 정도 해가지고. 흐르는 물로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겠습니다. 끓는 물로다가 이렇게 이제 질경이를 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경이 자체가 이제 오래 삶아도 말 그대로 질기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전으로다가 삶아주면 먹을 때 이제 그다지 질기지가 않습니다. 삶은 질경이를 이제 또 맑은 물로 다시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볶을 준비를 이제 다 했는데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조금, 그다음에 다진 마늘 조금, 그다음에 다시다 조금, 뭐 원하실 경우에 미원도 조금 넣어도 되고, 이제 저는 그냥 다시다만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볶으면 되겠습니다. 약불로다가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살짝 볶아주면 아주 맛있는 질경이 볶음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햇반 하나 데워가지고 질경이랑 같이 먹는 질경이 덮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